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돈 들여서 많은 분들을 모셔놨는데 재미는 우리 공화당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많은 애국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구부능선까지 왔다 말씀드렸죠? 여기 광화문광장 왔으니까 이제 청와대 들어갈 날 얼마 안 남았다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드린 거 아시죠? 민중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세요. 겸손하게 들어가세요. 말씀드린 거 하고 계세요? 거기 혁명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SNS로 여러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전달하고 전달해라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한국당 우리 친정집이라고 웬만하면 내가 야단을 안 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한국당 또 행사하는 거 보니까 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은 2년 반 만에 완전히 망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명령이다. 국정전환해라. 여보세요? 문재인한테 무슨 국정전환하라고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 통과시키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이거.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경제 살려내라. 여보세요, 문재인이 무슨 우리 경제를 살려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밖에 믿을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밖에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들밖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탄핵무효를 만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 마라.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할 것이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를 한국당 당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매일 전화 걸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까 여기도 몇 사람 와가지고 또 저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해답은 문재인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저기다 놔두면 공수처법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통과됩니다. 문재인 저기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가 공산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공수처법을 저놈들이 또 통과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해답은 뭐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조국 문제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재인이다 얘기했잖아.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조국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는 알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답은 뭐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문재인은 끌어내려도 싼 거 아니야. 왜? 아무 죄 없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고,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차블린 PC로 뒤집어 씌우고, 아무 죄 없는 국정농단 없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하고 박근혜하고 막 헷갈리네.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놈들이 정권을 강탈한 놈들 아니에요. 정권을 도둑질한 놈들이라니까. 이놈들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놈들은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망친 놈들이에요. 그런데 뭘 이놈들한테 경제를 살려내라. 얘네들이 무슨 경제를 살려. 다 망가뜨리지. 얘네들한테 무슨 국정 전환해라. 이 한국당 선생님들 좀 정신 좀 차려야지. 한국당이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내가 보기에는 거기 탄핵한 놈들이 거기 들어 또아리 들고 앉아가지고 그놈들이 아직도 한국당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놈들이 있는 한 한국당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수 정통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들는지도 몰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의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계의 지도자국가로 가는, 그게 쇼트컷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쇼트컷, 우리말로 말하면 지름길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가, 세계의 우리의 우방 국가들이 문재인 정권 이미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박수 보내고 있고 손에 땀을 쥐고, 과연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혁명이 여러분 손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내야 돼요. 세계 많은 나라에게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가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저 공산주의가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역이에요. 세계 이미 다 재편이 끝났어요. 우리가 세계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옳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전 인류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공동의 선이고, 이것이 세계가 향해서 나가야 될 우리의 진리다. 이렇게 우리의 우방국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구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를 원하세요? 여러분 월남처럼 통일되기를 원하세요? 김정은이 밑에서 우리가 김정은이 어버이 수령 백말 타고 까보는 놈 그 밑에서 살고 싶으세요? 청와대에 있는 애들은 그런가 봐. 살려면 자기네가 알아서 살지. 왜 꾸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킬 여러분들까지 꼬드기냐 이 말이에요. 꼬드기는 건 괜찮아. 여러분들한테 공갈 치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온갖 감언이절로 우리 국민을 이간질하고 우리 국민을 양갈래 치고 우리 국민을 속여서 자기들이 말하는 고려연방제라고 하려고 하는 저 청와대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도 되죠? 이제 청와대로 가도 되죠?
이제 청와대에서 우리는 또 결기를 또 다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승리가 우리가 확실히 승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애국가 부르고 만세 상창하는 그 순간까지 전진 전진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